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데요. 이번에도 선별이냐 보편 지급이냐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편 지급을 반대한 반면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주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분이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네, 의원님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네.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면서 네, 취약계층을 네.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줄여서 뭐 20% 30% 이렇게 안 주는 걸 통해서 그거 갖고 취약계층 두텁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거를 한 1인당 25만 원 정도 주는 거, 뭐 25만 원, 30만 원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20%에서 그거를 줄여서 그거를 나머지 80%에다 나눠주면 1인당 그게 얼마나 돌아갑니까? 한 5, 6만 원 돌아갈 거예요. 아하. 그거 가지고 두텁게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두텁게 하려면 네. 요번에 대책 중에 하나가 손실보상이거든요. 그렇죠. 손실보상은 정작 두텁게 하질 않아요. 그동안 1년 동안 누적된 손실이 굉장히 큰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주면서 예. 이게 사실 이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를 같이 넘어쓰고 같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이러면서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위로금 같은 형식의 이걸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다 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부양책으로 준 국민들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네. 여기에서 20%를 줄여서 두텁게 한다. 그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하위 80%냐 그 목적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에 대한 위로라고 말씀 주셨고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주셨는데요. 그동안 네. 이 코로나 시국에서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정부가 해온 그동안의 대응과 정책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네. 이 저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건전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정말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제 이것 쓰면서 계속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재정이 불건전해진다 네. 이런 논리를 자꾸 대는 거거든요. 근데 GDP 부채 비율을 보면 미국은 127%고 일본은 256%. 그러니까 그 3050 그러니까 3만 불에 5천만이 넘는 나라 7개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가장 낮아요. 네. 48%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국가가 정부를 지원하면서 부채율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은 18%가 늘고 일본은 21%가 늘었는데 우리는 6% 늘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굉장히 적게 지원한 거예요. 예. 그런 반면에 가계 부채가 늘어난 거를 보면 이유는 GDP 대비 한 63% 되고 일본은 56%가 되는데 미국은 78%고 우리나라는 102%예요.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7.6%가 올랐는데 가계 부채율이 예. 이 저 선진국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감당해 줘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걸 가계 부채로 다 때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말 건전한 재정을 자랑하려고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점은 정말 두텁게 하지 않았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손실보상은 뭐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네.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보상을 해주고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 재난지원금은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그 견뎌온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전 국민이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해주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기재부에서 만약에 소득 하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고 싶다면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OECD급이나 또는 3050
의원님 말씀하신 예, 네.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네. 다만 그 사이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났는데 그래서 가계부채를 네. 줄여주고 국가부채는 좀 늘려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의원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보도를 보면요. 당정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준다. 이 안이 유력하다면서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주 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전 국민 네.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80%를 한다고 하면 80.1%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사이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저 소득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다 가야 될 성격의 돈을 자르게 된다면 예. 그런 국민들 간의 갈등도 눈에 보일 듯이 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지금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질문 네.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8709님께서 전 국민 다 주면 다음에 늘어난 빚 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앞서 말씀 주셨지만 일단 지금 그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죠. 0325님께서는 상위 20%에게 지원금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맥락의 질문입니다. 이미 답변을 주시긴 하시지만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게 10년 전에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건희의 손주까지 공짜밥 줘야 되냐.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똑같이 그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런 논쟁으로 끝났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할 필요가 있냐. PCR 검사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그런 논리로 하면 뭐 20%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내고 하는 게 맞죠. 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인데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을 줄인다고 한다면 또 다음에 가면 아 나는 혜택도 못 받는데 내가 세금을 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겪은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뭐 몇 프로를 가르게 되면 거기에서 국민적 갈등도 클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르는 사이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동수당 전에 10%를 제외시켰어요. 네, 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아동수당 줄 필요 있냐. 그랬더니 그 10%를 구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같이 적용되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다 쌓아온 그런 결론이고, 네.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특히 야당은요,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들으셨겠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미래를 고민하지 않은 모렴치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어렵다고 하면서 맨날 국민의힘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출은 늘 반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자는 건가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 소상공인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노동자 가구도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이런 위기에 부닥쳤을 때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그 유지해오는 이유는 이런 위기 때 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는 구휼미를 내서 국민을 구제하는 것인데 이럴 때 건전하게 유지해온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뭐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했지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만약에 4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정치권에서도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목을 잡힌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 말씀에 따르자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재정 건전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네네, 어려울 때 지금 조금 더 재정을 풀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 국가 부채 비율이 108.20이고요. 일본은 네. 234, 영국은 85, 독일은 59, 프랑스 98, 이탈리아 134, 우리는 40, 이게 2019년인데 42였습니다. 네. 2020년에 우리는 48이고요. 예. 다른 데는 그 1년 사이에 20%, 18%, 뭐 15% 이렇게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 재정의 건전성이 다른 나라 비해서 훨씬 높고요. 훨씬 좋고요. 네. 이런 위기 때는 쓰고 또 위기가 풀리면 다시 국민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메꿔 가면 됩니다. 네. 그게 국가 재정이거든요. 예. 의원님 모신 김에 마지막으로 짧게 정치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재형 네. 감사원장이 조만간 아마 다음 주로 예정된 것 같은데요. 사의를 표명하고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십니까?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자유인데요. 네. 대선 출마 결심까지 해서 꽤 오랜 시간 숙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감사원장 자리를 지키면서 현 정부의 정책을 감사했다는 거, 이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분이 대선 출마하면서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의 후보 또는 야권의 후보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그런 분이 감사원장을 했다는 건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월성원전 등 건건이 감사원에서 문제 삼아왔던 것들이 결국 정치적 감사였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그렇다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 오랜 기간 숙고했을 텐데 그 숙고하는 과정 동안에 네. 이런 감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아하.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도 결국 네.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인데 그간 감사가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나.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면서 이런 고민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가도 되는 건가. 네.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